궁금해. 궁금해요? 쟤는 정말 미친 땡이다 이런 정도의. 네, 안녕하세요 GQ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4호로 화보 찍었는데요.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신혜선의 TMI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뽑아보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써놓으셨을까 볼까요? 최근에 산 물건 중에 너무 잘 샀다 생각한 물건. 저 머리띠요. 머리띠를 샀는데 얼굴에 머리가 이렇게 막 걸거치거나 뭐 앞머리가 있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딱 올백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머리띠를 샀더니 아주 편하더라고요. 왜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을까, 머리띠를 할 생각을. 가장 최근에 적은 핸드폰 메모. 메모를 잘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할 수 있다면 꼭 가보고 싶은 시대. 이게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가면 저는 안전한 건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안전한 거죠. 그 시대만 보고 오는 거죠. 그럼 저는 공룡들이 있었던 시대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작품. 예전부터 보고 싶었었던 건데 나르코스라는 작품을 봤어요. 마약 왕을 잡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나는 최대 며칠까지 집 밖에 안 나갈 수 있다. 최대가 뭐야? 누가 부를 때까지 안 나갈 수 있어요? 일 있기 전까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꼭 해보고 싶은 악역? 진짜 이해 안 가는 그런 정말 아나무인의 악역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서사 따위는 없는 그런 악역. 쟤는 정말 미친 땡이다 이런 정도의 그런 악역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악역? 봄이 오면 꼭 듣는 플레이리스트. 야상곡을 들어요. 김유나 씨의 야상곡을 듣습니다. 중학교 때쯤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왠진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의 그 봄 시절에 그 노래가 약간 감성에 적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잊지 못하고 계속 듣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시켜 먹은 배달 음식. 아, 가장 많이 배달 시켜 먹은 거는 탕수육인 것 같아요. 탕수육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저희 동네에 탕수육만 파는 그런 집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뭐 치즈 올린 것도 있고 막 김치 들어간 것도 있고 막 피자 맛 나는 것도 있고 깐풍기 맛 나는 것도 있고 막 환장해요. 너무 맛있어요. 사인 카톡 참을 수 있다 없다. 참을 수 있다. 아주 많은 카톡이 쌓여 있는데요.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카톡을 알림을 꺼놔가지고 저에게 카톡 보내신 분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답장을 하도록 요즘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션 보러 다닐 때 가장 많이 연습했던 대사. 뭐였더라? 몇 가지 레파토리를 준비를 하기는 하죠. 저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이은주 씨가 했었던 그 대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였어. 어떤 남자 앞에서 나는 뭐 첫눈에 반하는 걸 믿지 않았는데 뭐 너를 봤더니 뭐 온 지구가 뭐 한 사람으로 딱 집중되는 느낌이었다. 뭐 이런 오디션 대사가 기억이 나네요. 민망하네요. 조금 더 뽑아볼게요. 없으면 안 되는 간식. 전 초콜릿. 초콜릿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정주행했었던 인생 드라마. 너무 많지만 생각나는 건 발리에서 생긴 일? 너무 재밌었어. 가장 최근에 배운 신조어. 어쩔 TV. 어쩔 TV. 신조어를 최근에 너무 많이 배웠어요. 약간 과부하 올 정도로 많이 배워가지고 자신 있습니다, 신조어는. 나만의 소확행. 출근복으로 저는 트레이닝복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편하니까 저한테 잘 맞는 새로운 트레이닝복을 찾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지 사이즈나 이런 핏이나 이런 게 잘 맞는 사이트나 브랜드를 알게 되는 게 요즘 참 좋아요. 트레이닝복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뽑아보겠어요. 하나 더 뽑아야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뽑았어요. 아, 옷장에 제일 점유율이 높은 색깔. 예전에는 까만색이었는데 요즘에는 회색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용성 있는 색깔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초록색에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외출하기 전에 꼭 하는 일, 샤워? 나는 하루에 N번 내 이름을 검색해본다. 이게 한참 많이 검색할 때는 뭐 작품하거나 이럴 때는 뭐 하루에 두 번씩은 꼭 검색을 하죠. 일어나서 한 번, 잠들기 전에 한번 했는데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그래도 꼭 하는 것 같아요. 궁금해. 궁금해요. 마지막입니다. 유튜버에 도전한다면 해보고 싶은 콘텐츠. 사실 먹방이 딱 처음 생각이 났는데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너무 많고 근데 먹방은 해보고 싶어요. 가끔씩 이제 입이 터질 때 정말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를 듣곤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허니버터 아몬드 있잖아요. 그런 아몬드 종류랑 곱창볶음, 탕수육 이런 거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 그렇습니다. 끝! GQ 코리아 4월호 화보도 재밌게 잘 찍었고요. TMI 인터뷰도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요즘에 영화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조만간 많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2022년 됐는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